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의 다양함 또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가 내 마음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의 생각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어느 은사가 크고 작고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줄줄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시고 이민 오신 시기도 다르고 또 이민 생활하시면서 가지신 직업도 참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이처럼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교회 안에 구성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영락 장로교회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하나임을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줄 아는, 다양성을 인정해 줄줄 아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눈만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각자의 지체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귀함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직분도 있고 또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각자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참 소중하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이 교회에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눈이 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손이 있어야 그 음식을 들겠죠? 그리고 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입이 있어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락장로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락장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또 직분, 사명, 또 지체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 주어진 사역의 모습들을 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락장로교회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정말 간절함의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또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는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